자, 여기는 1958년 부산의 한 극장입니다. 24살의 김복남이 신나게 극장으로 뛰어들어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럼 첫사랑인가요? 첫사랑 얘기인가요? 24살이면 아마 첫사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사랑이... 심지어 극장이 데이트하는 장소잖아요. 아, 그럼. 누가 봐도 데이트지 무슨 얘기야. 김복남이 열렬히 사랑하는 이 여자. 아, 오드리 헵번째.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컴퓨터 메인 느낌이죠. 복남은 일명 오드리 헵번 덕후였어요. 그야말로 오드리 헵번에 과몰입을 한 거죠. 맞네요. 로마의 휴일, 그리고 사브리나. 오드리 헵번 영화를 보고 또 보고 거의 극장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오드리 헵번을 보러 극장에 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오! 어? 뭐지? 결전! 진짜 아름답다. 진짜 예뻐. 아름다워. 맞아, 아름다워. 세상. 와. Take the picture. 복남을 충격에 빠뜨린 건 다름 아닌 영화 파리의 연인. 평범한 서점 직원이었던 헵번이 파리의 패션 모델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화려한 옷은 수십 벌이나 갈아입는 패션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런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디자이너가 지방시라는 남자였다는 사실. 아, 지방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을 굳히게 됐죠. 아, 나는 의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와. 그때 당시 또 58년인데 디자이너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과연 그 전쟁 통에. 그렇지, 할 수 없지. 쉽지 않지. 그래서 김복남이 조선의 파리로 불리는 명동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명동으로 가는군요. 명동거리다. 이야, 50년대 뉴욕제과. 가방 입고.